많고 이런데 중국 쪽 차가 거꾸로 다녀요. 밤에 나와서. 그리고 중국에도 직접 가봤는데 뭐 버스니 뭐 자전거니 뭐 택시니 차 길이 없어요. 그렇게 불법, 그러니까 이게 룰이 없는 그런 거. 물론 뭐 그걸 또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걱정스럽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중국을 가는 택시를 탔는데 앞에 철창이 차여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어느 정도 똑똑하신 분들이 찾아내서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또 내가 그 어디 선동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걸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되면은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지를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못 살고 있고 사치만, 물론 한국은 여기 제가 네이버 한국을 얘기를 할 때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뭔가를 룰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은 다른 나라보다 낫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고 젊은이들이. 근데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서 지금 내가 힘들고 내 자식이 힘드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젊은 애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갖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죠. 지금 그걸 알아서 이제 깨달아서 잘 하게 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큰 나라와 미국의 큰 나라의 그 사이에서 끼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외에도 또 뭐 일본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와도 어떻게 해결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 이런 그 큰 대, 솔직히 세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그 여기 아리조나는 멕시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다 국민적인, 그렇지만 미국의 그 기본 법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나 저희 식구들도 제일 무서운 경찰이에요. 운전하다가 잘못되면 딱 서요. 한국은 운전해도 경찰한테 욕해요. 중국은 더 하겠죠. 그런 사회에 사는 거하고 미국이라는 곳에 법규가 딱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사회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정을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고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런 말을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그리고 그 비디오를 찍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 이 비디오를 내가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할 용기도 없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또 깨닫고, 또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지식인들이 그냥 자기만 어험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알게 됐고, 또 이제 법원에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일반인들이 알아서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면은 정말 나중에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켜도 우리가 할 말을 못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미국인들, 또 미국 사람이든 한국 분들이든 아니면 이걸 다른 분들이 듣든, 저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남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처벌이 100%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왜냐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안정된 사회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같이 이렇게 묻혀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찰이나 그 법규, 그다음에 그 이런 걸 법
헌법 이런 게 지켜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가 국민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굉장히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뉴욕 같은 데 보세요. 그 나오는 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연금도 있고 또 여기 미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 1년 택스 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그 믿고 싶은 국민들,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현명한 대처를 해주길 바래서 이거를 올려봅니다. 제가 비록 지금 손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못하지만 이런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세상이 계속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행도 못 가고 한국도 못 나갑니다. 저는 이제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도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당시에 나서서 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못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 자식 또 나부터 나이가 내가 지금 꺾어진 50이 넘었는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도 자유롭게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다른 나라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한국나라도 가고 미국도 관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기 하시면 관심이서 한국에 대한 걸 좀 보세요. 보시면 그 정치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물론 뭐 다는 알 수는 없지만 변해간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시는 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